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가는 듯 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저희 이제까지 여러 꾸밈들 연습해 보았고 이 노래를 맛있게 연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꾸밈음 그리고 기술들을 연마했었는데요. 대망의 마지막 기술, 호흡 기술로 밴딩, 드롭, 스쿱, 그리고 비브라토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색소폰 연주할 때 꼭 있어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리드인데요. 그 리드를 어떻게 연주해내느냐에 따라서 톤도 다르지만 어느 부분을 물고 혹은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연주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피치, 그러니까 음의 높, 낮이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밴딩이나 드롭 스쿱 이런 걸 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흡이 리드에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항상 레슨할 때 레슨생들 분들에게 날숨의 핵이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내뱉는 호흡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앙이 되고 힘이 들어가고 세게 불려지는 이 핵 부분이 리드의 3분의 1 지점에 다가오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살짝 리드의 조금 더 아랫부분 혹은 위에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질 때 피치가 움직인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시라샵 시 음을 그 시 운지 하나만 누른 상태에서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다라면요.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라면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운지는 저희가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턱이나 혀 그리고 안에 호흡으로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발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발음으로 설명드리자면 디히 정도거든요. 그래서 와웅와웅와웅 이렇게 몰리는 모션이라기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한번 열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 그래서 색소폰 연주할 때는 무조건 물리는 모션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모션, 똑같은 동작이다라고 하더라도 물리는 동작을 생각하지 않고 뭐 앞으로 가는 동작이라든지 한번 열리는 동작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피치를 지키는 데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C에서 D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밴딩 하는 게 익숙해지셨다면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올라가고 스쿱 내려오는 스쿱 드롭 스쿱 드롭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전 연습과는 다르게 반음 아래 낮은 음부터 시작합니다. 반음 아래 낮은 음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반음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밴딩 하실 때 띠 해서 내려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셔가지고 띠 그거를 띠 내리는 그 동작을 약간 생략하신 상태에서 이따가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션을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 두 개가 연습이 되셨다 라면은 사실은 드롭이랑 스쿱 두 개를 연습 다 하신 거예요. 자, 밴딩 드롭 스쿱 다 연습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스쿱 드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연주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예시로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이것을 연습을 해야지만이 스쿱 올라가는 거 그리고 드롭 떨어지는 것까지 같이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꼭 연습해보세요. 다시 그러면 스쿱 올리는 것만 좀 따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연습 문제 누르고요. 아까 내가 낮은 내를 불었을 때처럼 약간 낮은 불 때처럼 약간 호흡이 약간 낮아지고 거기에서 다시 제 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자기 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기억해 주셔서 밴딩, 드롭, 스쿱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들을 조금 더 빠르고 여러 번 흔들면 뭐가 될까요? 바로 비브라토가 되는 거죠. 우리 저희 틀을 배웠을 때 기억하시나요? 한 음을 위아래로 여러 번 계속 흔들면 틀이라고 했잖아요. 이 틀과 같이 아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내추럴, 그러니까 가운데 제 음을 중심을 지키시면서 여러 번 흔들어주게 되면 바로 비브라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브라토 같은 경우에 이 노래의 리듬이나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브라토를 어떤 노래에 맞춰서 16분음표 리듬으로 연습하시기. 혹은 트로놈을 틀어놓고 어떤 박자에 16분음표 리듬 혹은 세디 따옴표 리듬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브라토 같은 경우에는 비브라토만 쓰이는 경우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디크레센도 점점 여려지는 부분까지 연습을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제가 66페이지 연주해보면요. 마지막에 디크레센도 되는 부분을 세박 이렇게 제가 정해서 연습하세요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아홉 마디에는 두박 이렇게 디크레센도 하세요 적혀 있죠. 17번째 마디에는 한박 안에 디크레센도 하세요라고 적혀져 있죠. 이와 같이 비브라토 같은 경우에는 비브라토만 따로 쓰이는 게 아니라 디크레센도까지 그리고 디크레센도의 몇 박까지 섬세하게 쓰이는 기술이니까요. 섬세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호흡으로 쓰는 여러 가지 기술 굉장히 어려운데요. 노래에도 적용해 보고, 많이 들어보고, 꾸준히 연습해야지만이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하시고,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 9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년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